내가 아 이거 내가 먼저 무덤을 팠는데. 편집 잘할게. 그것도 뭐 멋이라고 또 좋아하면 할 수 있죠. 뭐. 여보세요. 오. 아 요즘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말에 다니시는 분들은 힘들겠어요. 이건 지가 다 알아서 했는데. 오, 땡균이다. 네. 포켓투. 자, 올라갑시다. 일단 나. 아, 텐트 여기다 치고 타프링 쪽으로 할까? 네. 텐트를 저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기 있네, 마주보게. 마주보게? 응. 그래, 그러면. 자, 간단하게 치죠? 아, 뒤에 열어놓으려고. 응. 됐어? 응. 위에도 열어버려. 있잖아요. 평상시보다 타프를 잘 쳐야 됩니다. 토끼님 보라고. 뭐래? 나 혼자 빈대서. 그쪽만 해결하시려고. 뭐지? 또 해결해. 아 이거 지금 저기잖아. 어? 밥 빠졌잖아요. 어? 밥 빠졌잖아. 쟤는 기울어져도 지가 어. 알아서 지가 다 수평을 잡아. 짐벌이 계속 짐벌이 어쩌저쩌고. 네. 진짜 제가 먼저 당겨가지고 살짝 이랬잖아. 그런데 선생님은 나쁜 놈이에요. 50화 60화 옛날에 고프로 사자는 것도 60... 괜히 사게 해가지고 그리고 고장을 안 나셨잖아요. 고장 난 게 문제에 내 인생을 망쳤잖아. 네. 유튜브를 해잖아 지금. 경호심에서 뭘. 아니 아니 아 한 두 주 딱 쉬고 나니까 하루 쉬고 그랬어요 진짜. 아유 형님도 뭐 바느질 하셨구만. 쓸데없는 짓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님 오다가 들여? 자 일단. 아니 자 이거 일단 마다 어디? 아 오래 오래 유행할 거고. 응. 여보 거기다 해지 말고 여기다. 자 이거 저 여보 자 짠 이렇게 가야지 박자를 짠 이렇게 해야지. 자 이렇게 짠 해고 이렇게. 언니 메이크업 해줬어? 여보. 나 사야다. 짠. 어머. 반팔 입고 가요? 응. 아, 저는 옷가지 장갑에 목도리. 보세요. 옆에 써. 아, 갈증 나. 갈증 나. 어? 자, 한잔 합시다. 짠해, 우리 짠해. 자, 반갑습니다. 낮술이에 잔일이 낮술들어. 아, 이거 숙부인이 하는 소리지. 맥주는 낮에만 셔도 돼요. 덕분에 집사람이 그렇게 하도 캠핑하는데 여름 이후 낮술이에 이후. 야, 이거 숙부인이 하는 소리지 내가. 자, 우연히 그쳐. 와! 아이고, 참. 야, 여기서 만나고? 야, 참.
아, 참 세상 좁다 그죠 형님? 어. 그러게. 아, 요거는 저긴데. 뭐야? 저 인트로 해줘야 되나? 인트로 아이고, 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지금 사실. 여기가 충청도 청주라서 더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여기가 시원하네요. 아이고야. 야. 아이고. 최고네. 최고네, 최고. 최고지. 아니, 진짜로 여기 나 또 희한하네. 나 오늘 여기 충청도라서 더울 줄 알았는데. 야, 의외다. 좋습니다, 아주. 아유. 토끼님 가릴 것 같은데 화각이 깜빵에 들어간 것 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누가요? 이거 봉이 있어갖고 네. 교도소 깜빵에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나 나오기 찍고 있습니다. 아, 사유 싹 보이지 않으세요? 빛이 딱 들어가갖고 지금 얼굴이 그냥 확 부각돼서 나오게 생기셨어. 아니 근데 저거 둘이서 자려면 좁지 않아? 아 괜찮아요. 폭이 이렇게 130 정도 되거든. 어차피 130. 저보다 큰 텐트도 매트리스는 적거든. 그러니까 이런 타입 이런 타입들이 참 피칭하기가 좋긴 좋아, 그지? 저것도 나온 미니도 그냥 폴 두 개만 그냥 응. 체결하면 되니까 아주 너무 플라이 쉬울 거 없고, 그냥 폴 두 개 끼면 끝. 뭐 엄청 편한 거야 저거. 그래서 저걸 제가 미니멀스에서 나온 텐트 중에. 저 텐트가 사실 제일 잘 나온 텐트다 그랬거든. 근데 저게 초기엔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이상하다. 저거 왜 사람들이 안 사지? 근데 결국은 스테디셀러야. 계속 잘 팔려, 저거는. 단디 좀 앞에가. 좀 모양이 좀. 펑퍼짐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쓰기엔 되게 편해. 맥주 한 캔 하실래요, 형님? 아니야. 아, 이따가 소주나 한잔 하자고. 그럴까요? 나도 저거 소주 갖고 왔어. 그렇잖아도. 저기 병이, 뚜껑이 바뀌었어? 그 모양이 바뀌었더라고, 그죠? 그 새끼도 그렇게 수시로 바꿔. 그거 다 돈일 텐데. 혼자 갈 때는 소주도 한 병 다 못 마시거든. 아, 그래? 예. 네. 나도 그래. 작은 거, 그 포켓 있잖아요. 그거 한 개 들어가면 딱 맞더라고. 그래, 이거 사놓고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형님 오늘 뵈니까 간만에 들고 나온 거야. 아, 나는 저거 이제 옛날 거잖아. 네. 내가 준 건 옛날 거지. 아, 옛날 거. 그런데 그 요즘 통 안 먹었어. 그런데 와 오늘 이제 토끼님 만나니까 아 이거 토끼님하고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야 그러고선 늦지 소주 그냥 소주 먹었는데 나도 그냥 집사람하고 가면은 그냥 반병도 못 먹어. 아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 깔라니까 다 먹지도 못하는데 비싼 술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아 근데 주장이 그거 한 병 갖고 안 될 사람인데. 아이 근데 그게 술이 그래 분위기가 혼자 먹는 거하고 그래. 이게 형님 한 잔 하십시오 네. 이거하고 똑같나요. 그러니까 그래. 못 먹어 안 맥히더라고. 그리고 저 집사람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디스 좀 하자고. 이럴 때 디스 하는 거지. 아니 부부가 먹는 술하고 또 틀려. 아, 다르죠. 그래가지고 많이 뭐 안 맥히더라고. 빨리 취해. 아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잔 먹고 좀 털고 한 잔 먹고 이래야 되는데 부부가 먹으면 그냥 술만 먹게 돼가지고. 내가 아 이거 내가 먼저 무덤을 팠는데 이쪽에서 무덤 판 다음에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편집 잘할게. 처음에 내려올 때는 여름은 다 갔다 이런 느낌으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원하겠지 이랬는데 딱 도착했는데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어유 여름 아직 안 갔네 이랬지. 그런데도 앉아 있으니까 시원하게 좋네. 그 땡볕에서 그 실타법 치고 그 밑에 버티고 앉아갖고. 그것도 뭐 멋이라고 또 좋아하면 할 수 있죠. 여보세요. 나 그 전에 저 충주 갔을 때 네. 미몰 행사 때 네. 여 머리 그때 빠진 거야 나. 아, 나 그날 또 햇빛 엄청 쐈었어. 아, 그럼. 그 형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던 그래. 2016년도인가? 15년도 16년도 말 201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 어머니, 형님하고 제가 만난 지 5년 딱 됐다 그래, 이제. 그래. 아, 쟤는 잘 찍고 있나? 아, 쟤는 믿음직하게 찍히지. 여덟째, 저 여름이님하고 싸돌아다니다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다니다니. 오늘의 운동을 해왔지. 와, 있는 집이라 다른데. 어? 이런 거 사야지. 아유, 사도 어서 그냥. 어, 이거 충전식이네. 저만 하는 거 맨날. 어? 이거, 이런 거 왜 진작에 좀 일러주지 그랬어. 왜? 들어오기만 해봐. 이걸 누가 먹으라고? 야,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야, 이거 오랜만에 또 형님하고 만난 그 3개월 야. 반 만에 또 일품진로를 먹어보네. 또 형님 만날 때만 마시는 술. 자, 오늘도 좋은 캠핑을 하겠습니다. 자, 자. 한잔합시다. 고객님도 한 병 가져왔어. 토끼님 만난다고. 고기 구워 먹으면 집사람이 난 너무 조산다고 자른다고. 이거 어떻게 잘라요? 반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예. 네. 이거 뭐야, 전복이야? 응. 이거 뭘 말복이라고. 응. 아니, 아니 전복을 살까 어쩌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니, 내가 그랬거든. 버터 구이 한 번. 근데 전복을 사는 건 좋은데 손질이. 아니 사오는 건 내가 사오는데 손질을 부르님이 해야 되거든. 자기 마음에 들게 해야 되니까. 부드럽다. 자기야 그 젓가락 가져와 봐. 왜? 나 없어. 언니 거? 이거 내 건가 보다 그럼. 그래가지고. 어우 싸네. 이걸 사오면 자기가 사요? 손질할 시간이 없잖아. 아니 술이 싸해. 그래가지고 응? 아는 거야.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먹어서는 거 봐. 싸한데? 고기 해줄까 이랬었거든. 근데 여름잎이 딱 준비했네. 어, 코명 어디 큰일 났다. 왜, 왜? 왜요? 고추 만지고. 아. 아. 그럼 한번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봐요. 어, 엄청 부드럽다. 응. 아, 너무 좋더라고, 전복이. 어, 진짜? 예. 네. 이거 입은 떼었어요? 입만 뗐겠어요, 제가. 그럼 먹어봐, 부드러워. 먹었어, 맛있어. 이거는 뭐야? 피클인가봐. 넣어야 되겠다. 피클인가봐. 이게 두부래. 두부. 아, 두부. 두부인데 이런 게 있어? 다이어트 식품이라서. 다이어트. 아, 얘가 있잖아요. 양쪽에서 찍은 게 뭐 어때? 아니, 여기 사람들이 가려서 그렇지. 이건 나는 걱정 없어. 저기서 다. 그지? 그러니까 쟤. 아들 걱정한다고. 며느리 걱정한다고. 아, 왜 며느리가 왜 거기 껴요, 또. 아들이. 저랑 통화 더 많이 해요, 아들보다.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 걱정되면 너 전선해요. 아들한테 안 물어보고. 여보세요? 아이, 어머니. 그렇죠. 오늘 이제 괜찮으신가? 이렇게 이제 전화할 때 괜찮았겠지. 일부러 더 밝게. 정말 괜찮네. 그 먼저부터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 아들 전화 받으니까. 항상 그래. 항상 저한테도 그래.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아,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그래, 그래. 전화 오면 참 괜찮다 하시더라고. 며느리를 더 좋아한다는데 왜 거기에 그러니까 자꾸 아니래. 아니래. 오늘 여기 있어. 청주에 와 있어. 오늘 좀 멀리 나왔네. 어머니한테 전했어요? 감사하다고 우리? 아니요. 해야지. 왜요? 아니, 감자 진짜 맛있었죠, 감자. 감자 몇 번 삶아 먹어. 아니, 구워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더운데 그 수고하신 거를 내가. 근데 그건 진짜 우리 장모님. 병이에요, 병 우려만. 그 본인하고 상관없이 인사를. 한번에 뭘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뭐라도 하나 좀 보내야 되나. 어머님은 우리 엄마는 어? 그래서. 받아주는 걸 고마워해. 우리가 엄마 보는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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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하면 알았어 그거 보내줄게. 아이고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맛이 좋은 거야. 맛있다고 하면 막 좋아 죽어. 그래, 원래 옥수수도 이제 하셔. 아니 원래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뭐 보는 전화 지금 전화 자체 받은 것만 해도 행복하신 거야. 아들한테서 전화 한번 받으셔도 그러니까 전화 자식들이 자주 걸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아, 우리 형님 오늘 그래도 입에 맞으셔요, 그래도? 응, 맛있어요. 잘 먹네. 고급 중고 저는 되게 맛있죠. 어우, 여름이님 모나리자 같이 나왔어. 아, 눈썹이 없어요? 에이, 왜 또 뭐, 모나리자. 모나리자 눈썹 없잖아. 이 아저씨 모나리자에 눈썹이 없는 것도 모르는 거야. 빛이 너무 좋아. 아니, 지금 토끼가 방해 되고 있네. 아, 어디 붙여봐. 아우, 이거 봐, 모나리잖아. 아스라 백작. 그러니까 아스라 백작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모나리자밖에 몰라. 별이 쏟아지는 거 뭐야? 그런 그림 있잖아. 고흐 그림. 그런 거 보면 이 터치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스테리 나이트. 별이 쏟아지는 거. 저거 어,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터치를 했을까?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해 놓은 거. 공 가고 있어도 내 속만 별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 정도였거든. 근데 오늘 여름이 님이 이제 카메라에서 이렇게 탁 찍으면서
모나리자가 탁 되면서 모나리자 아직까지 정말 영정사진 이후로 또 하나 영정사진 이후로 내가 이걸 여름이님을 지금 설득시키려고 여직진이 쓸데없는 긴 소리를 한 거야. 아, 나 힘드네 정말. 어? 말을 제대로 하셔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덤비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물고 늘어져요. 억지로 설득을 해보려고 모나리자 찾고 씨 별거 다 알고 루아가 어떠니 전묘가 어떠니 열받아. 아 씨. 아는 게 모나리자밖에 없다니까. 어? 모나리자밖에 없다니까. 아니 뜻대로 한다면 숨길라. 저희 언니 그럴 아니 근데 갑자기 선글라스 쓴 것 같이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비 오는 거 아니야?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 이게 날씨가 이게 알 수가 없어. 비 오는 갑자기 그냥 비 나왔으면 좋겠네. 구름이 시커매졌어. 또 왔어. 습니다. 치열 한번 하고. 자. 나 금방 마셨어요. 반칙이죠. 이렇게 먹으면 취해야지. 다 기다리고 저도 지금 건배하고. 아이고 이러면 너 취해. 아니 애껴서 먹어. 애껴 먹어. 자 한마디 해야지 여름이님이. 청바지. 그럼 뭐라 해야 되는 거야? 뭐라 그래야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자 청바지래. 아. 그럼 화이팅해 그냥. 자기가 모르니까. 꽐라팅해. 비 온다. 네. 그럼 알지. 비 와. 아, 온다. 어 저거 뭐 씌워야지. 응? 우리 저거 뒤에 망인데 괜찮아 여보? 텐트 좀 더 안으로 비 온다, 비 들어와야 온다. 되는 거 아니야? 비 오네. 카메라 카메라 어, 여보 뒤에 닫아야 돼. 어? 카메라 카메라 나오는 게 보였어. 갑자기 비가 오고 있어갖고요.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또 우중이 됐네. 그러니까 갑자기 와갖고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 다 젖었네. 그 타프 반바지 있는데. 아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저기 뭐지 기상청을 너무 안 믿은 거 아니야? 아니 이 시간에 원래 예보 없었어. 이 시간에 그친다 그랬어. 어, 오히려. 그래서 안 오는 줄 알았지.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을 거야. 하늘이 아까 너무 맑았잖아. 그러니까. 떠나자 내리니까 시원하긴 해. 저 집은 영상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름님이 아까 저거 줬는데 거기다 놓고 왔네. 뭐? 버터. 뭔 버터? 뭐 자기가 먹는 이진이보다 더 좋은 거라 그랬어. 토끼님이. 이진이보다 더 좋은 거래? 응. 어. 그런 게 있어? 응. 어, 가져. 자기 못 봤구나. 네. 우산 쓰고 갔다 와야지.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의자 아니 의자 의자 때문에 온 게 아니요. 아니 나 갈 거야. 그거 아까 이거 버터 자기가 먹는 버터보다 더 좋은 버터라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거 보여줘야지. 카메라도 다 가려? 뭐야? 버터. 아니 라이터. 라이터는 잊어버렸어. 갔다 와. 또 갔다 와? 어, 이거 버터가 뭐야? 그거 맛있는 거래. 나 이런 버터는 또 처음 보네. 어? 저런 버터 처음 보는 거래요. 토끼님 라이터 빌려달래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보? 돼. 2차 해야지 된대. 어? 2차 해야 된대 여름님. 이제 자자 그래 비 오는데. 비 와서 잠 자야 된대. 티슈 여기서 꺼내야 되나? 티슈가 안 왜 그래?
아유, 순식간에 그냥. 그러게, 갑자기. 갑자기 비가 이렇게 와. 아씨. 어뜨거. 아, 이거 안 붙어갖고 결국은 뺐네. 아니, 이거 안 붙어. 잘. 에이. 빼서 지금 했는데 또 꺼졌어. 라이터가 저거. 아니, 이거 위에서 꺼나? 안 돼, 안 돼. 위에서 붙이다가. 위에서 해야 되는데? 아, 그래야 되는데. 해다 지쳐갖고 이렇게 한 거. 아, 어려워. 해일 했어? 했어, 이제. 자, 가져가. 다 썼어. 아, 이거 받으러 온 거구나. 네.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쉬셔요, 자. 수육 준비해놓고 오시겠어요. 아유. 뭔 수육? 수육 지금 하고 싶은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부대찌개만 그래. 해오기로 한 거 아니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찌개 먹으면 이제 이게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몇 가지를 먹어요, 몇 가지를. 그러니까. 이거가 빵에 발라 먹는 건데, 응. 빵에 안 발라 먹으면, 바로 안 먹으면, 응. 냉동에 넣으라는데, 아, 그건 저기야. 엄청 맛있는 거래. 그래? 응. 나 또 처음 들어보네. 버터보다, 응. 토끼님이 완전 좋아한다는데? 난 처음 보는데? 자기가 처음 보는 것도 막혔지. 붙여봐봐, 하나. 찍어보게. 찍어봐. 하나를 꺼내야 돼? 어. 안 나오는데? 안 나와. 잘못 다시 찍어볼까? 잘못 찍은 거 아니야? 메이크를 찍어야지. 괜히 버터 하나 줘갖고 저 신경 쓰이게 하네. 발 빨리 오래잖아, 토끼님. 왜? 저거 언제 그래? 수육 먹어야 되니까. 아유, 계속 먹으면 배불러. 난 처음 보는 버터인데 뭐지? 빵에다 한번 발라 먹어봐야 되겠는데 빵이 없잖아. 빵이 없지. 저기다 해 먹어볼까? 핫도그 빵 하나? 이거 나오잖아요. 나왔어? 응. 영감이지. 어? 어디 봐. 응. 버터 풍미가 뭐 뜸지기. 니꽁 위에. 이거? 예뜨 버터. 이거. 락공 위에. 락공 위에. 아, 락공이야? 니꽁이 아니고? 락공 위에. 오, 상당히 비싼데? 어? 우리 먹던 건 잽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 어?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안 써보면 내가 쓴 게 최고지란다니까. 이건데. 응. 락공. 오, 비싼 건데. 59,900원짜리지. 몇 개인지는 몰라도. 저건 노란색인데, 쟤는 파란색. 응, 요거야, 이거. 이거는. 응? 응. 버터 가염. 이게 우리 가염 버터 중인데, 와, 그거보다 더 비싼 건데? 어? 응. 내가 알든 먹던 거보다. 아니, 또 돼지 모태가 엄청 비싼 거였네? 근데 이게 어디 거야? 프랑스겠지, 뭐.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캡처해놨어. 캡처해긴 이거 가져가면 또 찍으면 응? 되지. 이거 찍으면 되지. 이거 먹을지 모르니까. 언제? 우리가. 빵이 없잖아. 핫도그 빵이라도. 어? 어. 한번, 아니, 풍미가 어떻길래 그런지. 줘. 아니,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이 나니까. 아니, 얼마나 좋길래 가격이. 건물을 제대로 지어놨어. 뭐, 콩나무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산책했는데 글로 쭉 있어. 일로 간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일로 갔는데 애들 놀이터도 엄청 저려놨어. 할 뻔했어. 겉줄에도. 응, 됐어. 자, 형님, 요 묵은지를 여기 탁 수육하고 요 밑에 파츠라고 있죠. 요렇게 삼합으로 요 한번 드셔보시오. 이게 진짜 이거 끝내주는 거야 이게. 이게 묘한 풍미가 있네. 파의 풍미인가? 맥주. 이거 파를 넣어서 그런가 보다. 파하고 파만이 아니라 맥주를 끓여가지고. 아니, 저거 주물이라 그러나? 술을 한 잔 딱 더 하자고. 술 한 잔 줘봐. 술, 이거 맛있다. 맛있어. 진짜 풍미가 특이하네. 뭐. 아니, 근데 여보, 여름님 정성을 봐서 이거 이렇게 얇게 자. 어떻게 썰었어? 손 질리지 않아요, 지금. 응? 자, 아니, 얇게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난 진짜 수육 그냥. 여기도 쉽지 않아. 냄새 안 하나도 안 나죠. 아이고. 너무 시네. 너무 시원하고, 진짜. 살 것 같아. 어? 아니.
입고 나니까 강령을 찾으셨어요? 네? 아, 아 또 글쎄 올리셨네 촬영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언니 의자 편한 거 안 갖고 오면 되겠어? 네 괜찮아 이게 뭐였어? 아니 그게 마스크예요 옛날에 초기에 마스크 없을 때 그거라도 해가지고 샀다 했는데 못 쓰고 있는 남아있는 거라 이럴 때 그냥 이런 마스크도 있었어? 네. 마스크는 아니죠 마스크 아니듯이 이렇게 두 겹으로? 아 저기 네. 저기 아. 막 쓰게 아 이렇게 일회용처럼 이거 땅콩이 안 잡소 아이고 샤워하니까 완전 개운하네 봐봐 잘하셨네 그 토끼 장난 아니지 쟤는 토끼는 잘 안 씻어요 시원해 흉말 들어갖고 손에 날 리가 없다니까 아니요 근데 아까 잘 안 씻어요 어떤 아저씨도 거기로 갔다가 막고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씻으러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성의를 무시해도 아니 아우 나는 여보 술 채면은 이거 왜 바닥에 있었어 모시잖아 누워야 돼가지고 아 이렇게 다 되니까 이게 양주 먹던 버릇이 있어갖고 그게 언제적 얘기야 그러니까 아유 여보 저거 너무 이쁘지 않아? 귀엽지? 자기 저렇게 조그만 거 나도 조그만 거 저런 건 좋아해 자 저거 아주 그냥 아 이뻐 한잔합시다 이거 어떻게 해? 공기를 대표? 아이 뭘 아, 뭘 대표 치고 저 아이 좀 이따 먹자 천천히 우리 이건 한번. 차가워도 돼 김치가 이거 있어서 너무 토끼님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어, 좀 미안하네. 컵 있어요? 제 컵을 지금 씻을 게 없어가지고. 꺼줄게. 이거에다, 아, 이거에 담으면 돼, 꺼봐. 이거 쓰던 거니까. 신기해. 이 시간에 커피 먹고 자는데. 어우, 향이 여기까지, 아유, 됐어. 향이 엄청 좋네. 거기서. 아이템 안 차네. 커피 드려야지. 아니, 저는 안 거, 그릇에서. 아니 근데 있는데 근데 7시에 갔다가 어 좀만 더 줘봐 아우 땀을 그냥 알아. 이게 입에 아시나 보네 예 자기가 저 도와줘야 되겠다 왜 텐트 갖고 들어 아니 선수도 이거 For your hands, can you feel me now? Trying to give a sign that I'm right here. Cause when I am without you, I'm fading out. And I can see in your eyes all your secrets. You don't seem to care about mine. Still, I can be without you, falling without you. I've been hoping for a new melody just to get me some kind of remedy. And I think I found it in your mind. But the way that you know me is not right, not right. The way that you know me is not right. The ocean, but you don't take a second to get me right. Oh, you painted a picture up in your head of how you want me to be like. So I've been hoping for a new melody. I think I found it in your mind. But the way that you know me is not right, not right.
어제 먹었는데? 어? 어제 먹었는데? 아니, 그거 이거는 어쨌든 신고를 보여주고 더 살이 다 올려놓은 그만해? 양파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빠야 되죠? 네. 형님 마음에 들으세요? 아유, 아무리 누가 장소를 바닥에 기다려. 우리 신랑 뜬. 됐다. 일단 보내줘라. 응? 우리 신랑 뜬. 자기가 해야지. 이게 수혜 세잖아, 수혜 뜻으로. 여름이 그 옆에 의자 있잖아. 이게 편해요. 목소리 만들고 다 하는데. 여기서 미치는데? 목소리 만들고 다 하는데. 코끼님도 이거 복숭아 껍질 깎아야 돼? 아니. 안 깎아도 되지. 모든 과일의 당분은 거기서 나오는데. 같이 먹게 해, 먹어. 그냥 차고. 이거 아주 위험한데, 지금. 뜨거워야지. 뜨거워야지. 아까 이게 또 뭐 했어? 아, 그러니까 지금 차갑게 만들려고 응. 그냥 간 거지. 그럼 저기 해드려? 어떡하지? 얼음 해드려? 얼음을 물러드려야 뭐 해보라고 해도 얼음 눌러야지 이게 된 건데 저걸 잘라? 저걸? 얼마나 큰데요? 큰 거! 한 저거 무슨 맛이 날까 지금 더운 거 봐 이 때문에 아니 똥도 해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 이, 오늘 이게 들어갈 건 연유가 달다리가 아 옛날에 해줬을 때만 그거 그건 이제 우유만 들어가면 낫대고 맛있습니다. 합동호. 제가 한번. 생태드리는 거. 제가 깨볼게. 여기가 잘라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뚜껑 열고. 잘라! 시그릿 돼가지고. 선생님, 뚜껑을 열고. 네. 그건, 아니, 뚜껑을 자르면 되는데. 네. 첫째다 할까? 야, 야, 여기다. 여분들잖아. 야, 오늘 뭐 센쇼를 다 한다, 이거. 가만히 봐. 야, 이 여도. 뭘 봐야 돼? 어? 가만히 봐. 여보, 칼 어째 수투 봐. 아, 그냥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라? 어차피 섞이는 거. 어. 아이, 갑자기. 불러드릴게. 예. 하나 쏘도 들어갈게. 좀 다들 불안해. 뜨거워, 불안해. 됐다. 스페셜로 자, 커피가 양을 조금 모자라겠지만 드시면 커피 양을 조금 모자라겠지만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한번 똑같이 지금 했듯이 한번 더 하면 됩니다. 콩나 먹을까요? 스프 4개 했는데 스프 맛있어 그 거예요? 다이어트에 좋은 거예요? 그 빵을 남기고 이거 먹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형님이 좋아하는 맛은 아닐 거예요. 에? 아 뭔데 이게 그래. 저는 조금만 주셔도 돼. 왜? 우유가 많이 들어갔어. 아니 이것도 먹고 빵도 먹으면 어우 시원하다. 시원해요? 아니, 시원하다 끝입니까? 맛있어. 달달해 맛있죠? 맛있어? 응. 베트남 같은 거 먹었잖아. 아우 이게 많이 주셨어. 응? 나 많아. 아니 먹을만 해.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먹을만 해. 죽어 보자 그래? 죽어 보자. 먹을만 해. 먹고 그럼 살 한번. 아 먹어요. 아유. 먹으러 가잖아요. 방이 안 따라. 오는 거 어디 갔어? 녹았지. 많이 녹았지 그러면. 이가 따뜻한 거 먹어. 아니 뭐 일단 맛있어. 내가 지금 맛을 지금 모릅니다. 자, 토끼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없는 얼음에 고생했는데. 약간 밍밍하네. 약간 연하다. 토끼님 더 먹고. 아니야. 진하게 잡은 분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좋은데 라떼? 연유 맛. 아니 그러면 뭐요? 커피 내려서 연유만 넣으면 되는 거? 우유 넣고. 아 우유도 넣었어? 네 우유도 넣고. 커피님 다 쓰면서 이거.
맛있어. 자, 드시면 됩니다. 몸에 좀 덜미하는 것 같아, 그지? 연유 우유가 들어갔어. 흔들려서. 그지, 밥장이 동중이라서. 역시 회장에는 핫도그가 최고네요. 여성 드시려고 핫도그에 꽂혔어요, 또. 원두 쓴맛이 있는데, 뭐. 짭짤한데. 오카포트가 저게 의외로 싼, 짭짤한 맛이 많아. 쓴맛이. 매리 먹지. 또 왔다. 이제 오다 보니까 더 시원해진 것 같아. 응? 더 차가워서 이거. 아, 야, 아, 그래? 시원함을 유지하는 건가?